살아가다 보면 가끔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. 잊혀진 기억, 메모리의 M. 나중에 당신이 아주 많이 슬퍼했으면 좋겠어. 멜로우 미스터리, 혹은 이 남자의 이름 M. 민우씨?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이명세 감독, 그리고 한민우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미미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. 떠오르는 얼짱 배우, 그러기에 기대가 컸던 이 영화. 감독이 추구한 예술적 화면. 그러나 옆에서 봤는데 뭘 찍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배우마저 해독 불가, 난해한 스타일. 제가 M 찍을 때는 진짜 너무 이게 많았어요. 스트레스가. 그 독특함에 남몰래 스트레스 받은 사연. 솔직하게 얘기해, 좀 고해하는 식으로. 뭐 쫄아이로 보이지 않았나?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자아성찰형 코멘터리. 해봐요, 얘기. 솔직한 이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자. 대한민국 최연소 꽃미남 신춘문예 등단 작가,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한민우. 대한민국 최고의 꽃미남 배우, 인기 절정의 배우 강동원. 의 파격 변신.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어요. 그동안 소위 사람들이 말하듯이 알려진 꽃미남, 이거 지금 망가뜨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. 현실에 찌든 소설가 변신을 위해 망가뜨려버린다. 감독은 무진장 노력했단다. 그래서 등장한 초소형 사이즈 얼굴을 한 방에 가리는 저 투박한 뿔테 안경. 사실 잘 안 씌우거든. 미국에서도 정말 그 비싼 스타의 얼굴을 안경으로 가릴 일이 없지. 아. 그럼에도 감출 수 없었던 꽃미남 보스는. 근데 감독님이 이제 머리를 이제 중간중간에 와서 이렇게 만져주셨잖아요. M자. 머리로라도 가리고 싶었으나 만져주시고 딱 가시면은 문장팀이 빨리 와서 다시 만져주시고 하시고 그랬어요. 문장팀 분들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나마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졌으니 망가지기도 힘들었던 그가 시도한 19금 컨셉. 아, 저 쑥담배 저거 참 피려면 참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 힘들지. 네. 와, 쑥담배는 죽겠더라고. 저기요. 한편 많은 여성 관객을 경악시킨 이 장면. 태워줄까? 태워줄까? 그다지. 몇몇 우리 스태프들, 여성 스태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깨달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. 질투를 유발하는 어쩔 수 없는 외모 덕에 맞다! 마음고생한 이분. 긴장했던 건 임원이지. 되게 재밌었어요. 즐거웠다는 강동원과는 달리 임원희는 감독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딴 자리로 앉혀달라고. 우리 동원이랑 앉는 거는 정말 자기한테는 안 된다. 쉽게 말해서 이건 변호가 아니라는 입장이죠.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악화시킨 결정적 대사. 야, 편하게 봐도 나 네 동창이야. 나 네 동창이야. 관객들은 아예 대놓고 웃었던다. 야, 편하게 봐도 나 네 동창이야. 이에 지나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고만 후배. 별로 많이 차이 안 나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는구만요.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이 장면에서 이 씬 찍고 있을 때 맞아, 옆에서 맞아. 봤는데 뭘 찍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었어요. 보는 사람이야 그렇다치고 문제는 연기하는 공효진. 야, 동원아, 넌 이해하니? 뭐 이런 거 막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었던 거 같아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아마 동원이 형 이해한다고 하고, 그러니까 넌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니? 이런 이상한 괴물 보듯이. 왜 그래? 정원 사람 좋아. 태연했던 강동원. 그러나 유경험자 그 역시도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? 완전 그렇게 가버리고. 특히 처음이라 이명세식 스타일이 낯설었던 그녀. 진짜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갑자기 촬영 전날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부산 쫓아와갖고 거의 잡아오다시피 한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. 배우도 관객도 감히 헤아리기 힘들었다는 감각적 연출. 특히 몽환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술집은 이 바가 어디냐고 많이 물어봐서 너무 좋죠. 어디냐면 바로 이곳. 휑한 세트를 돋보이게 하는 단촐한 소품. 오직 한 곳만 비추는 은은한 조명. 그때 당시 촬영할 때는 이게 무슨 바야,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바에 놓인 저 계단에도 사연은 있었고 아,
아주 멋있게 보이는 이 계단이 막 흔들거리는 이 계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붙잡고 밑에서 잡고 있고. 고가의 장비로 촬영한 듯 감각적인 이 화면 역시 많은 스태프들이 막 들었다 놨다 했다면서요. 무술팀들. 우리 형사 때 무술팀들이 검은 복면을 다 쓰고 좀 도와줬지요. 오늘 제작비 압박마저 견뎌낸 스타일의 대가. 역시 총기가 있으시네. 역시 넘치는 총기로 탄생한 장면이 있었으니 이것도 첫 경험이었어요. 앉아서 보통 영화였으면은 이제 레일 깔아놓고 카메라가 돌았겠죠. 보통 영화와 달리 회전의자에 착석한 배우들. 저희는 저희가 돌잖아요. 형식을 깬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낯설다는 지적을 받았던 M. 못내 아쉬운 관객이라면 꼭 코멘터리를 보시길. 의외로 순박한 강동원의 색다른 매력은 보너스다.